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론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들은 각자 도생해야 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각자 도생이라는 한자 성어의 뜻은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단과 교회와 목사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이 뭐 교인들은 물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최근 영상교회 대형교회 교단 소속 목사님 두 분이 각각 교회 문을 닫거나 후임 목사에게 넘겨주고 영상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우리네 교회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 속수무책인지 얼마나 참 참담한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교단교회에 참석한 이야기예요. 노회가 제법 커서 아마 120여 명이 넘는 목사들이 참석했는데 자금의 코로나 상황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다가 회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네 교회와 목사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집단인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속속 문을 닫고 교인들이 길거리에서 유리 방황하는 사태를 알지 못하실 리가 없겠죠. 이는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전대미문의 공포의 전염병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우리네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에게 경고하시는 의미입니다. 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와 목사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었을까요? 이참에 성령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다.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며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에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에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저하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이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세상에 주의 종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은 많지 않다. 많은 종들이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 세상에는 타락한 종이 많다. 작정 현금은 대부분 교회 지도자의 명령이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나 어찌된 일인지 내 이름 받아하자. 마다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호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어깨 너머로 배운 이런 신학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우리네 교회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결론이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7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은 중세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이 크게 다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의 개신교 교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죠. 한때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던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슬람 성전이나 대형 슈퍼마켓으로 팔려나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던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세력의 길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관심이 전혀 없이 돈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 뒤를 빠른 속도로 밟고 있습니다. 90년대를 정점으로 교회는 끝물을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한마디로 교회가 무능하고 목사들은 무기력하고 교인들은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나 그동안 비대해진 목사들과 마음이 무뎌진 교인들이 이 실상을 알지 못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경악해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목사들은 설교 때마다 교회의 죄악을 토설하며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면서 백신 공급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며 눈을 감기우고 등을 토닥거리고 있어요. 만약 그럴 거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내년 어디쯤인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드디어 실상이 드러나겠죠.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교인들의 믿음이 식어지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을 알게 될 것이에요. 물론 평생 교회를 다닌 교인들은 종교적인 예배 행위나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식어진 믿음이나 열정이, 뭐, 다시, 뭐, 회복되겠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코로나 팬덤 이후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등 따스고 배불러지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욕망과 쾌락을 쫓아
다니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뭐 기존의 교회와 목사들에게 더 이상 답이 없다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겠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성경도 교회도 목사도 없던 시절에 빛나는 믿음으로 성경의 위인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일자무식에 별볼 일이 없던 가문 출신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으며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고 소리치지만 정작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교인들만 양산하는 작금의 우리네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이유는 기도를 쉬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리고 목마른 영혼으로 귀신들에게 속박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무능한 교회와 무기력한 목사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맡기고 있다면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며 경악할 날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널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 무지와 어리석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